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순서가 특별히 있지 않고 저희가 뭐 준비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구 장관님, 오늘 바쁘신 시간, 저또 지금 계획도 계신데, 먼저 저 축하 말씀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정원님은 아직 숨을 좀 거두시고 하실, 아, 예, 오십시오. 오늘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열 분의 뭐 시대의 의열단이라고 할까. 동지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왔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이럭저럭 광화문이라고 할까, 중심부에서 한 4, 50년, 60년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막 그중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참 많습니다. 유능하신 분들을 많이 끊었어. 근데 유능하시면서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인격이 훌륭하신 분은 많이 적습니다. 근데 능력 있고 인격이 있으면서도 또 일이라고 할까, 자기 본 업무에 대해서 그 본질이라고 할까, 기초라고 할까, 기본을 충실히 알고 책임 있게 집행하시는 분은 참 복이 드뭅니다. 그런데 더 귀한 분은 그렇게 본질을 알면서 또 동시에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 젊은 세대의 문제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책임있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리더는 참 드뭅니다. 제 일생을 경험해 보더라도 부디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이한빈 선생, 김재희 박사, 그리고 박세일 씨 정도입니다. 오늘 지금 책 출간을 기념해서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 김항식 총리는 제가 생각하는 이 네 카테고리를 다 충분히 넘기시고 계신 아마 살아있는 우리 세대에서는 거의 몇 분 안 되시는 분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 만나게 되지만은 그렇게 유능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오늘 책이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 김항식 총리께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얼마나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또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책을 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깊게 감명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 총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이 시대를 극복하는 책임 있는 지혜와 책임 있는 자세를 가다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 장관님, 정덕구 장관님, 일단 스스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덕구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 정신,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는 외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외침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권씩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이에 꼭 맞는 메시지를 그 정제된 글로 담아서 책으로 내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망식 총리님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그 일권을 한 이틀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훌륭한 리더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훌륭한 리더를 길러내고 등장시키는 이 독일식의 정치, 특히 그 인물 생태계의 부러움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형당하고 독일에 그렇게 했어도 독일의 인물 생태계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좋은 인물을 보면 금방 알아보고 알아주고 좋은 인물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관습,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스크라치내는 그런 나쁜 관습보다는 좋은 인물이 계속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문화, 즉 인물 생태계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한편 독일인들이 보면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때로 한쪽으로 쏠리고 그렇게 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가는 그런 기질을 가졌다고 보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 편협한 다친 민족주의를 벗어던지고 전후 독일이 열린 민족주의로 과감히 전환했다 하는 면에서 매우 현명한 일인데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단절하고 주변 국가와 사죄하고 화해하고 협력의 길을 가고 전후 체제에서 구소련에 대치하는 과정에서 나토의 핵심 국가가 된 것도 이런 열린 민족주의의 회복 그에 의한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일본의 전후 일본의 경우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되고 시진핑 시대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와 분명히 차별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 한국이 가야 할 길도 열린 민족주의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존 방정식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면에서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이 교훈, 즉 열린 민족주의로 인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국가 지도자들이 전후 독일을 새로운 생존 방정식으로 형성해낸 열거내는 그 과정을 세세히 읽고 저희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런 큰 교훈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저도 독일과는 아주 특별한 관련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과연 독일 기질이라는 게 뭐냐. 1995년부터 저희가 OECD 가입 협상을 할 때 협상 수석을 맡았었는데 최대 난관이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독일 재무성 국장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라인 강가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분과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전도상 금융체제가 얼만큼 허술한지 이런 체제에서 OECD 가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유보가 필요한지 이걸 설득하는데 그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독일 관료는 처음 봤습니다.
또 한 번은 97년에 동아시아 위기 때 한국의 은행들이 서방은행들한테 상당히 많은 세무 상환 압박을 받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회수한 은행이 일본계 은행이고 그 다음이 미국계 은행인데 제일 마지막까지 독일계 은행은 묵묵히 지켜줬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나중에 빨리 회복을 하고 나니까 독일이 가장 수혜자가 됐다. 이런 아이러니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독일 사람들에 대한 모든 대처,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런 면입니다. 이번에 쓰신 역작은 전후 독일 부흥 과정을 매우 섬세한 부분까지 다루셨기 때문에 많은 감흥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이 책만큼 디테일이 강한 책은 저는 처음 읽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게 하는 구석구석이 있었습니다. 대충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책은 라인 바이 라인 다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와서 이 개헌 논의가 수면 위에로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인데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독일식 협치 모델이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 총리께서는 최근 들어서 많은 강연이나 기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협치를 제도화할 때 독일식 협치 모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협치의 길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타협으로 양분되었던 독일을 통일시켜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시킨 독일 총리들의 분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2권에 생생하게 담겨질 것을 기대합니다. 김항시 총리님은 저와 갑쟁이로서 저와 동시대에 살면서 분야는 저는 행정부고 사법부로서 완전히 다르지만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목격하고 참여한 공인이셨습니다. 김 총리님과 자주 교류하면서 저는 총리님이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처음을 나중같이, 나중을 처음같이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무총리 시절에는 현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전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은퇴 후의 뒷모습도 모든 공인들의 귀가 믿을 만합니다. 앞으로 독일의 힘, 독일 총리들 제2권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낸 편입니다만은 책 한 권을 세상에 낼 때 저자가 갖는 의무감과 두려움 그리고 회한을 잘 이해합니다. 실로 나만의 명작을 그리는 것은 고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몸짓, 사유라는 마음의 산책, 경세하려는 눈빛, 그리고 아낌없이 부수고 다시 시작하려는 내려놓음, 이 모든 것이 함께 농축돼서 만들어지는 진액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몸소 겪으며 명작을 내놓으신 김항식 총리님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 인사에 대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송인순 장관님, 잠시.
안녕하십니까. 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사물이라든지 이렇게 장면을 보고도 그 사람의 독특한 눈 그리고 혼을 가지고 그 장면으로부터 이 아름다움과 이 진실, 진리를 이렇게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시인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예술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잘 안다고 말하는 저 자신도 독일에 몇 년 살고 근무도 하고 했습니다만 독일과 또 우리가 눈여겨보고 했던 독일의 통일과정 독일의 경제성장, 그 다음 지금의 유럽의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세계의 정치에 큰 축을 쥐고 있는 이 독일을 관찰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특별한 점을 이끌어내는 그런 교훈을 이끌어내는 걸 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김항식 총리님이 이 책을 작업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지는 않았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아주 담담하게 누에고치에서 명주시를 뽑아내듯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뽑아낸 그런 책이라고 제가 쭉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저 자신도 1977년부터 81년까지 당시 독일의 MC 수도였던 본 그리고 지금의 수도인 베를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은 독일보다 먼저 통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되더라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늘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은 1차, 2차 대전에 걸쳐서 지은 그 역사적인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될지도 모른다. 되더라도 아주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은 지금 이제 통일이 되어서 벌써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요즘 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정상적인 외교 궤도에 올라온 것 같다. 이제서 그 통일이 돼서가 아니라 통일이 30년이 이 지났는 시점에 와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독일에 근무한 이후에 한 30년 이상 외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제가 받은 국제사회에서 받은 제일 아픈 질문이 뭔지 압니까? 그 아픈 질문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 나라의 외교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외교정책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네가 지나가고 너희 지금 대통령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 외교정책이 그대로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가장 아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게 정책이 나라가 주변국에 비해서 작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정책이 너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다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김항식 총리께서 이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에서 아주 정말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독일의 이건 내각 책임제 그리고 연정을 통해서 정책의 지속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힘이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절실하게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도 지적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1982년 헬무트 콜 당시 이 3인당 총재가 3인당 김인당 총재가 그 전에 있던 3인 김인 연립으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김인 자민 연립을 이루면서 이 의회에서 총리 수락 연설을 하거든요.
총리 수락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동방정책 그리고 독일이 동독, 서독이 동독, 그리고 서독이 소련, 그리고 동구 국가들과 맺은 협정들 다 이행하고 추진적인 협상도 그대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성을 선언하는데 그로부터 8년 후에 독일이 통일이 됐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1990년, 89년부터 시작된 이 소련 붕괴가 있었더라도 독일 내부에서 우리같이 대외정책이 그렇게 지속성이 없고 막 나누어져 있고 그랬으면은 저는 통일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그런데 이런 그 교훈을 이 책에서 이제 절절하게 내고 있는 걸 쳐다보고 좀 우리도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이 독자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크게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씀이죠. 흔히 우리 옛날에 과거 장면 정부 때 내가 책임져 해가지고 나라가 그때 뭐 했냐. 우리 지금 내가 그 책임져 하면 엉망될 거다. 각 부처에는 무슨 수립은 국회의원들이 장관이라고 들어와서 해가지고 뭐 온갖 혼란이고 매년 무슨 또 내가 해산하고 선거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기부를 갖고 있는데 제가 2007년에 독일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 독일 총리는 메르켈이었고 외교 장관은 슈타인마이어였습니다. 지금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왜 이 저 총리는 기민당이고 이 그 외교 장관은 삼민당의 대표인 슈타인마이어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두 개 전혀 다른 정당이 그럼 혼만 혼선이 생기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연정을 구성할 때 이미 150페이지 내지 200페이지나 되는 모든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다 내각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대통령 책임제 이거는 안 된다 지금. 5년 이 87년 체제 이건 안 된다는 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내각 책임제나 이런 걸 바꿨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기우 때문에 개헌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다 움츠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는 게 확실한 현재를 바꿔야 불확실하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미래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좀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대로 현재 안전하고 있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엄청나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독일과 같은 그런 체제를 가고 있으면은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긴 시간 통해서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하고 이렇게 등등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검증을 거쳐서 국가지도자로 등장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정덕구 장관님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정치 생태계나 지도자 이 생태계라는 게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좀 더 검증이 되고 안정된 그런 미래로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2차 대전 후에 세계가 또 양쪽의 분단, 아시아에서는 두 한국, 그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서는 두 개의 독일 이렇게 됐는데 독일은 통일이 돼서 이제 세계에 힘을 내고 있는 나라로 돼 있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사실 독일이 지금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한쪽으로 지우치는 정권이 돼 있었으면 지금 독일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란이 일으킬 텐데 지금 보면 굉장히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아, 내가 책임자라고 해서 그렇게 막 혼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 책에서 우리 이 김항식 총리님이 이 시대가 필요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계시고 책을 만들면서 많이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좋은 이런 교훈적인 책을 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이건도 나오고 또 하겠지만 우리 이 김 총리님께서 더 많은 나라를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우리
제 친구 전종덕 선생이나 또 우리 저기 여러분들이 다 독일 공부 굉장히 많이 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조금 발상을 달리하여서 윤범기 기자 또 하주희 기자 조영술 박사 이렇게 패널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마 총리님 저 자신 총리님 입장에서 본다면 차세대 지도자들인데요. 이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이 책의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것이 또 궁금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 참 모시기 어려운 오늘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김민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김민정 교수님 사회로 앞으로 뭐 한 시간에서 뭐 60분, 70분 정도 편안하게 해서 그냥 어떻게 진행하시든지 교수님 마음대로 그냥 좀 진행하셔서 세 분 젊은 독자의 어떤 그 소감이나 또 질문, 저자에 대한 질문 또 총리님의 그 지필 의도나 어떤 그 하시고 싶었던 말씀, 책에서 다 못 쓴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식과 새로운 생각의 이 향연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황식 총리님의 북콘서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 분의 축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저희 후학들은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김 총리님의 책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책을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쓰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로 딱 총리께서 총리에 대해서 쓰시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제목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풀어내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니 정말 이렇게 독일 정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총리에 대해서 글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많이 놀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지적들 해주셨지만 독일의 인재 시스템 그리고 협치 문화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것들도 인물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의원 내각제였다라고 한다면 김황식 총리님과 같은 총리님을 모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독일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뭐 전혀 미리 그 계획을 짠 것은 없는데요. 일단 김황식 총리님으로부터 왜 이 책을 구상하셨는지 저자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이 얘기를 좀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세 분의 젊은 지성들로부터 본인들의 소감과 또 저자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황식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 제가 독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책을 쓰니까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학자들이 많은데 당신이 뭘 안다고 독일에 관해서 책을 쓰고 뭐 칼럼을 쓰고 때로는 강연을 하느냐 한마디로 웃긴다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핀잔을 줘요. 그런데 저는 그 핀잔 지적이 100% 옳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것은 제가 국정
공직 생활을 한 40여 년 했고 이제 인생도 완전히 후반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살아온 연륜에서 나온 젊은 학자들이나 젊은 분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그 장점이랄까 특징이랄까 이런 것에 기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 못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보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2013년에 총리를 마치고 독일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젊은 판사 시절에 독일에 가서 한 1년 남짓 대학에서 법률 공부를 했죠.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는 법원에 근무하면서 꼭 필요하면은 이제 법률책을 필요한 부분을 좀 찾아보는 정도로 독일과 인연을 이어오다가 뜻밖의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또 마치면서도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가 모델로 참고로 삼아야 할 나라가 어딘가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뭐 미국이야 워낙 우리하고 친근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독일은 조금 특색 있는 이런 나라로 보이고 또 우리 실정 나라의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독일에서 뭔가 배울 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총리를 마치고 독일로 가서 한 6개월 동안 베를린 자유대학에 있으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사람도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통일 과정이나 독일 정치 시스템과 관련해서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 정말 제가 어쩔 때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연히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내에 좀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비교적 공직을 떠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독일 관련된 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좀 소개됐으면 하는 내용들이 빠져있는 대목들이 있어서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내가 메꾸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겠다 싶어가지고 언제 책을 써야지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반, 2년 전부터 우리 정치가 더욱 혼란해지면서 또 대선을 앞두고 정말 품격이 없는 이런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대로는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공자 말씀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뭐 납득하고 정치권이 그걸 귀담아 들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차라리 독일 이야기를 담담하게 소개를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는 읽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한 1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활동도 뜸해지고 하니까 집에 앉아서 틈나는 대로 열심히 썼습니다. 제가 독일 총리가 메르켈까지 서독 건국 위에 8명인데 8명을 한꺼번에 쓸까 하다가 조금은 더 상세하게 쓸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8명을 쓰면은 이 책을 대선 전에는
그 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앞에 네 분 총리를 일권으로 내서 되도록이면은 대선 전에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조금 서둘러서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완결성이 부족한 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빨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둘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 여러 가지 좀 조정하고 빼고 넣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요즘 조금 겁이 납니다. 겁이 나지만은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주요 줄거리는 전달이 됐으니까 앞으로 또 이권이 부지런히 써서 발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바쁘신데 존경하는 이명진 목사님 그리고 김진현 장관님 이렇게 나와서 또 격려를 해주시고 정덕구 장관님, 송민순 장관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일 선배님 그리고 장병환 우리 후배님 의원님 그리고 평소에 성함은 많이 듣지만은 오늘 처음 뵈는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써서 작은나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리할 때 공보실장을 했던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이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한테 내가 당신한테 책을 좀 보낼 테니까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한 번씩 전부 돌려서 당신 이름으로 돌려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돌리고 또 주변에 320권을 보냈습니다. 20여 권은 당신이 적절히 활용을 하라 이렇게 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공부가 됐다고 뭐 점심을 사겠다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더욱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주대환 대표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이 출판 기념에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간담회로 소박하게 하고 30명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뜻밖의 저 유명한 우리 김민정 교수님께서 와서 사회를 봐주시고 이런 또 장래가 촉망되는 후배님들이 또 패널로 참가해서 또 질문을 하시고 또 소통을 하게 돼서 저로서는 한없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네. 겸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책의 의미는 저는 더할 수 없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 젊은 세대가 요즘 우리는 통일 얘기도 꺼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반해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일이라고 하는 어젠다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젊은 지성을 모셨는데요. 먼저 윤봉기 MBN 기자 모시겠습니다. 본인의 소감,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MBN의 윤범기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과 후배가 총리실에서 사무관으로 1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모셨던 그 많은 분들의 총리가 계셨는데 그중에 지금까지도 역대 총리 중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뛰어난 총리였다고 생각하는 게 김황식 총리라는 님이라고 몇 해 전부터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오늘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일단 봤는데 그 의외로 재미가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아데나워나 뭐 빌리브란트 유명한 분들이라 이름은 다 들어봤지만
이게 또 이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상호 적응하면서 독일 정치를 이끌어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되게 재밌었고 저는 특히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뭐 전공도 그쪽을 했고 많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데나워 총리 같은 경우엔 이승만 대통령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로 생물 연대가 비슷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거든요. 근데 아데나워는 1876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1년 차이인 거고 1년 동생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 정도에 돌아가시는데 아데나워는 196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두 살 차이로 돌아가신 거고 집권한 시기도 비슷하죠. 1948년 정도에 한쪽은 총리가 되고 한쪽은 대통령이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여러모로 비슷해서 그러니까 아데나워와 그 이승만 거의 약간 평행세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포인트였고 또 추진한 정책도 비슷하잖아요.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소련 공산주의의 어떤 대항하는 노선을 가신 것도 뭐 비슷하고 건국의 기틀을 다진 것도 비슷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빌리 브란트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흡사합니다. 물론 태어난 해는 한 10년 정도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리긴 한데 동방 정책을 추진한 것과 뭐 햇볕 정책을 추진한 게 또 비슷한 면도 있고 뭐 어쨌든 노선도 3인당 노선이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탄 것도 또 비슷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한국 정치가 한국의 현대사가 투영돼 보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재밌게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국가 규모도 비슷하고 제조업 위주인 것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분단됐다가 뭐 통일을 했고 우리는 아직 못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비슷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총리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 왜 차이를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그 비슷한데 인물도 비슷했고 구조적인 상황도 비슷했고 한국과 독일이 근데 아데나워는 아주 무난하게 임기를 잘 물론 이제 임기 말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임기를 마치고 심지어 퇴임한 이후에도 기민당 대표로 계속하세요. 65년까지 기민당 대표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려놓으시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4.19 혁명을 통해서 하야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뭐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정권이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단절적으로 혁명, 암살, 탄핵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어진 데 반해서 그 독일은 계속 스무스하게 그 기민당 내에서 에르하르트로 정권이 넘어갈 때도 그렇고 또 키징거 정권을 통해서 3인당으로 넘어갈 때도 중간에 대연정을 해서 빌리 브란트가 그 키신거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을 해서 또 국제사회에 이름을 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정 경험을 쌓고 또 다음에 정권을 바꿔가면서 총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뭔가 이렇게 한국 정치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면서 또 이렇게 다를까? 이제 그런 점을 굉장히 재밌게 보게 됐고요. 결국 그 차이는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는 대통령제였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래서 재선을 하고 나서 3선 연임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야 됐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빚었고 혹은 또 이제 유신을 한다든가 뭐 그런 그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과정에서 항상 그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는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동의만 되면 임기가 끝없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최근에 16년 집권을 하고 뭐 그런 그 제도의 차이 때문인가 그랬다면 우리도 처음부터 그냥 의원내각제로 시작했으면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도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삼성 개헌을 하거나 뭐 해야 하는 그런 사태를 빚지 않고 총리로서 왜냐면 재임한 기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12년 재임했고 아데나워도 12년 재임했는데 그렇다면 총리로서 그냥 임기를 쭉 이어갔으면 그런 불행한 일들도 없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실제로 한민당은 처음에 의원내각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고집을 부려서 대통령제로 발췌 개헌을 했는데 그 왜 굳이 그렇게 대통령제를 고집을 했던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아쉬움이 들고 의원내각제였다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될 일도 없었겠지만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의원이 예를 들면 외무부 장관을 한다든가 뭐 그런 역사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점에서 그러면 결국 답은 의원내각제라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 들고 아마 총리님이 그런 인터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또 국민들은 의원내각제를 너무 싫어하고 의원내각제면 우리는 이공화국을 항상 아까 송민수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공화국을 떠올리고 이공화국 실패를 떠올리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고 또 그럼 독일이 성공했던 이유는 이 정당 정치가 굉장히 제도화돼 있었고
이미 해방된 이후부터 그 나치 정권이 몰락한 이후부터 사민당이라든가 기민당이라든가 그런 정당들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당원들에게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떤 지도자들의 그 인력 공급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인재 생태계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정당 정치가 없는 상황에서 명사들 위주로 정치가 시작이 됐고 해방 이후에 그게 결국에는 그 명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그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제대로 그렇게 작동이 안 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아마 초창기부터 의원내각제를 했어도 그런 정당 정치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내셨어요. 이걸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세 분의 말씀을 다 듣고 답변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듣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윤 기자님 뭐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상당 부분은 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또 정치 쪽을 공부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치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아까 우리 집사람의 지적대로 그야말로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하고 독일에서 차이가 이와 같이 벌어진 것은 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건국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나라가 됐죠. 그러나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1919년 이때 바이말 공화국 체제 하에서 정치는 혼란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아주 모범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서구의 민주주의 전통이 또 독일도 유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어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민주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한 훈련 내지 토양이 되어 있었던 나라인 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이제 48년에 비로소 민주주의를 처음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출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것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도냐 인물이냐. 그런데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들어선 12년 동안에 말하자면 형식은 민주주의. 그 사람들은 전부 국회 입법이나 수권을 통해서 법치주의에 형식적인 법치주의에는 맞게 국가는 운영이 됐지만은 결과는 그런 나치의 폭정이었다. 그리고 국민들도 독일 국민들도 뭐 60-70%, 70-80%가 박수를 치면서 지지했던 정권이 이 나치 정권이었다. 그런데 2차 대전에 패망하고 독일 사람들이 악몽에서 깨어난 거죠. 깨어나가지고 아 우리가 저지른 짓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철저히 정치 지도자나 국민들이 다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제도를 그전에도 민주적인 제도가 있었죠. 그 제도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들을 다 다시 구성을 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라는 그런 독특한 제도를 만들고 또 국민이 깨어 있어야 그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연방정치교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정치 수준을 의식 수준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런 제도를 기본적으로 고치는 그런 노력을 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그야말로 다수당이 난립해가지고 의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걸 막기 위해서
5% 이상 득표를 하지 않는 정당들은 의회에 진출할 수 없게 한다든지, 그리고 총리를 불신임해놓고 후임 총리를 또 선임 못하는 그런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총리를 불신임하려면은 반드시 후임 총리를 같이 선임하면서 불신임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다시 설계한다든지, 이런 치밀한 제도의 재구성을 통해서 제도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아까 정덕구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는 그야말로 나치에 한거 있고 저항했던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 인물도 그렇게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었고, 그분들이 철저한 사죄와 반성 속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누가 그와 같은 과거에 대한 반성도 뭐도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니까.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은 이제 점령국에 의해서 4개 이제 점령국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분할이 됐지만은 거기는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그렇게 큰 갈등이 있었거나 또는 전쟁이 더군다나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그런 점에서도 많이 달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 정치의 역사가 독일은 이제 19세기 비스마르크 총리 때부터 3인당은 그때부터 만들어진 정당이고, 기민당은 뭐 그 뒤에 만들어졌지만은 뭐 다른 정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의 역사가 역시 민주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있었다. 뭐 이런 점에서 독일과 우리는 뭐 똑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민주주의 역사는 일천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더불어서 민주화를 이뤘다 자랑할 정도가 됐죠. 정권 교체가 이렇게 여야 보수 진보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죠, 민주주의로서. 그런데 다만 87년 이제 그때 시대 정신의 장기 독재 집권을 맡고 또 국민의 선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하는 그런 당시의 시대 정신을 맞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의 독단적인 독점적인 권한 행사 남용,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선거가 완전히 승자 복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헌법은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요체는 역시 대통령의 권한, 독점적인 권한을 이렇게 분산해서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의 타협의 정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것이 독일에서는 모범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의원 내각제 내지 협치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그런 두렵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만 있겠느냐. 장병환 의원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한때 그 옛날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가 되면서 사당이 이렇게 정립하는 경우, 사당이 이렇게 같이 할 때, 그때 나름대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민주주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30몇 석을 얻었을 때, 그때도 여소야대로서 그래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 모양새를 갖췄는데, 지금 170석, 180이 되면은 결국은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대화하고 타협을 노력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것보다는 다소 불안정한 듯 하지만은 대화의 타협, 우리 역사에서도 근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바꿔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렇다 한다면은 그 독일식의 또는 의원내각제 이런 것을 그렇게 기피하고 무서울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술 박사 모시겠습니다. 조 박사는 청년 365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 책 너무 잘 읽었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현장 활동가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최근 이 책을 진짜 저는 진짜 한자 한자 진짜 꼼꼼히 다 읽어봤었는데 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이제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싸. 다시 말해서 트렌드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적 요소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에 굉장히 좀 되게 집착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적 문화로 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젊은 사람으로서 항상 있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독일의 역사라는 관점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자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독일 뭐 대륙법계다 뭐다 해서 되게 경직되어 있는 이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은 계속 뭐 헌법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개정하는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제도적 유연성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과연 정치에서 철학이 무엇일까? 이 책에서 제가 계속 꾸준히 의구심을 두고 되게 집중해서 봤던 부분이 철학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아까 윤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일본과도 많이 비견이 되고 한국과도 많이 비견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분단이라는 한국 그리고 전범국이라고 하는 일본. 근데 그들과 궁극적으로 달랐던 것은 우리가 이제 스케이트를 타면 이제 1등으로 들어올 때 스케이트날을 내밀어 가지고 반발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1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용기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은 하지 않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대화와 이러한 타협의 정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독일과 같이 이렇게 이제 극적인 이제 경험을 한 나라는 저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럽의 이제 리더가 되는 과정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국가 모델이 어떻게 정착을 했었나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 되게 시작은 주변에서도 뭐 독일을 갔다가 어떻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본적으로 서구적 가치 받아들이고 자유 법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유럽 뭐 방위 공동체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을 때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좀 적어 갖고 왔는데 뭐 굉장히 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신임 우리의 손에서 두 번이나 칼을 거두어 갔는데 세 번 질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논의들이 있었을 때 아데나워가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신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머리를 주고 행동하라고 손을 주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도자가 만들어져 있는 제도와 환경을 어떠한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는지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권력이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다른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그거는 선거로 굉장히 자주 표출되는 거고 그걸로 판단을 받는 건데 이 책에서 또 제가 관심 있고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연정연합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일단 집권을 하거나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임기가 보장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빌리 브란트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도달했었을 때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일본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의회 불신임 통해서 의회 해산하고 다시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다시 힘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연정연합을 다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모델에서 어떻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뭐 지자체장 하나 탄핵시키려고 해도 그 막 서명받고 뭐하고 쌩 난리를 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직돼가지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지도자라는 부분이 저는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철학을 갖고 가게 되면 이제 정책 선거다 아니면 포지티브 선거다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받는 것도 더 나쁜 사람인지를 이제 뽑는 선거, 덜 나쁜 사람인지를 뽑는 선거, 완전히 네거티브 선거이고 그리고 언론들조차도 정책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정치 현안과 네거티브에 따라서 따라가는 모두가 거기에 포퓰리즘에 익숙해져서 아니면 이제 트렌드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아데나우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당시에 소련과 이제 독일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스탈린 노트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중립국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여론들이 만들어졌었을 때 아데나우가 아니다. 우리 주권을 위해서는 서방하고 결속해가지고 힘의 우위의 정책을 갖고 가서 우리의 주권을 가져가야 된다.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된다. 필리브란트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여론이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폴란드 국경 문제 해결하고 동방 정책하고 그리고 유대인 사과했었을 때 너무 여론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 독일이 위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주권 국가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 계승되고 철학이 계승되면서 독일 통일에 그러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 책을 보면서 총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라는 거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시각차는 당연한 건데 그 대화 타협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근데 이런 견제하고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갈등과 반목이 계속 시작되게 되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개헌 논쟁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대화 타협이 아니라 갈등과 반목을 하기 위한 개헌 논쟁으로 가다 보니까 개헌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혐오감이 드는 겁니다. 필요성을 떠나서 아 이거 또 정치로 이렇게 서로 세다툼을 하고 싸우네. 소위 말하는 개헌 논쟁 쇼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인기 영합주의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다른 정치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연정 연합을 통한 이제 타협과 대화의 정치라는 부분인데 이제 아데나워에 의해서 이제 연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크루트키징거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연정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대연정이라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다수당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아주 다른 목소리 국가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그 큰 엄청난 이제 지분을 갖고도 대화 타협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아니라 같은 여당 내여도 연정연합을 하게 될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대연정이 지속되는 정치 문화를 가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연정과 대화 타협의 정치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동방정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민당까지도 그걸 수용하고 그게 통일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단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번 선거에서 정책으로 제일 큰 이슈가 부동산과 일자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정권에서는 야, 있는 대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을 사. 그 다음 정권에서 너 왜 집 샀어? 나쁜 놈이네. 그리고 정권이 더 바뀌면 아 왜 집을 안 사 젊은 애가 집을 사야지. 그럼 4년 5년마다 국정 철학과 그리고 나쁜 놈 착한 놈이 정반대가 돼버립니다. 과연 이게 계승의 정치라는 측면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언제나 반정의 정치인 것 같아요. 반정. 그래서 반정에 성공한 사람이 기존에 있던 질서는 다 없애버리고 또 다시 반정에 성공하면 기존에 있던 정치 질서는 없애버리고 과연 이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 과연 그리고 우리 저희 세대들이 살아가는 정치 환경에서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라는 게 이제 철학뿐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서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1988년 세계 증언이 인터뷰, 빌리 브란트가 했던 회고를 하면서 했던 인터뷰 내용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좀 적어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나라, 즉 독일의 이름을, 그리고 평화라는 개념을 다시금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하게 되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주권국계 1단계로 이제 서구적 가치를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국가의 이러한 그 유럽방위 공동체 참여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 것인가, 이제 빌리 브란트에 이어서 가게 되면 더 한 발 더 나가서 미래 과제는 전 지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 평화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러한 모델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외교 정책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한 그러한 대화 타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성공 사례와 발전 사례가 되다 보니까 독일만 이제 좀 공부하시면 이제 굉장히 좋은 모델로서 항상 사례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러한 세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모델 케이스가 돼서 전범 국가에서 이렇게 된 얼마나 극단적이고 반등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다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도 갖추지 않을까라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좀 질문을 하자면, 정말 전부 동의하면서 한국 정치에서도 대화 타협, 그리고 연합과 연정, 그리고 이제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개헌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늘 정치권에서 개헌이라는 게 혐오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헌쇼 속에서 국민들이 막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헌법 구조상 그리고 국민 정서상 이제 내각제 안 된다, 개헌 안 된다, 이러한 여론들이 굉장히 거리감이 현실 쪽에서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한국 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이거를 풀어내는 그 정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좀 지혜를 주셔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 정치의 이제 가장 이제 특색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아쉬운 점이 이제 대화 타협의 정치, 소위 협치의 정치, 연정 나아가서 대연정까지 나아가는 그런 대화 타협의 정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한테도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우리 갈등 대립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 이 책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아덴아워가 아니고 빌리 브란트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야말로 이거냐 저거냐 선택이 아니라 이것 또한 저것,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빌리 브란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이제 독일의 협치의 정치다. 물론 독일의 협치라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뭐 자질이 높아서 그와 같은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틀 자체가, 선거제도의 틀 자체가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우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선거제도의 특성 때문에, 말하자면은 다른 당과 연합해서 정권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의 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화 타협을 해서 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연정을 하는 경우에 서로 간에 선거 때는 공약이 달랐으니까 연정 협상을 통해서 공약을 서로 단일화하는 그런 연정 협상을 통해서 연정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장관 직책은 어떻게 배분한다, 이것이 이제 그 연정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당과 2당, 기민당과 3인당,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이 함께 연정을 하는 대연정의 경우도 4번, 그러니까 16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권을,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가령 대연정을 하면은 1당과 2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국민들 분포를 보면은 한 70, 80%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 70, 80%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집권당이 된 겁니다.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만큼 사회도 더 안정이 되고 그렇죠. 소연정의 경우도 이런 독일의 전체적인 연정이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한 15%에서 10% 정도 투표를 하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기민당하고도 연정을 하고 또 3인당하고도 연정을 하고 해서 독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정당은 그 자민당입니다. 자민당인데 정책의 연속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이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기민당에서 3인당으로 총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자민당은 그대로 연정 파트너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그때 기민당과 자민당이 연정했을 때의 정책이 3인당과 자민당이 연정했다고 해가지고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권 교체라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70%, 60%의 정권 교체지 100%의 정권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전 단계로서 독일 정당들은 그 정책을 만들 때 국민 전체의 의사를 잘 취합을 하고 아주 신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정책이란 것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계승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정책이 이제 계승이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자민당의 같은 소수 정당에서 좋은 지도자. 그런 우리 같으면 소수 정당은 그건 이제 명멸 없어져 버리는데 자민당 당수를 쭉 오래 했던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그 한스 디트리히 겐샤라는 분인데 독일 통일할 때의 외무장관이었죠. 그분은 콜 총리하고 연정을 하면서 16년 동안 외교장관을 했고 그 전 또 연정 때에도 내무장관, 외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 22년 장관을 했을 겁니다. 예? 말하자면 5% 내지 11% 투표를 얻는 정도. 이분이 엄청난 정치적인 경험 경륜을 갖는 거물로 성장했는데 그런 정치가들 경험 경륜 오랫동안 그 쌓은 경험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를 길러내는 것이 오히려 연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룰까 합니다만은 아마 독일 통일 당시에 헬무트 콜이나 겐셔가 없었으면은 그 통일 과정을 잘 끌고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 기민당과 3인당이 연정을 하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기민당 정체성에 어긋나는 3인당의 정책이지만은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기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정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기민당이 그냥 난내놓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옮겨가겠다 하는 것은 지지자들 입장에 비춰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서로 3인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입장에서 3인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뭐 3인당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체성의 훼손이 없이 이렇게 타협 과정에서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 이렇게 수렴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연정의 좋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거듭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치 구도를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가져야 된다. 예? 승자독식. 뭐 51% 득표해놓고 100% 호남 행사하니까 49% 득표한 정당이나 그걸 지지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를 걸고 5년 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적어도 대화 타협이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여튼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대화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 그에 합당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감 공유가 되면은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제도의 틀도 더 유연성 있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제가 쓴 책을 쓴 목적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립 브란트의 이것 또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아름다운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2%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60%는 찬성하지 않고 약 60%의 표는 사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법원장의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또 뭐 선관위원들도 지금 또 다 마찬가지고 정말 41%로 거의 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번 선거에서라도 좀 이 연합의 정치 좀 태동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용술 박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자도 몇 개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 개정판 내실 때에는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패널 모시겠습니다.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되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조선의 하주희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책 받아들고 이제 책에 사진도 별로 없고 글자도 좀 많고 그래서 어떨까 싶었는데 사실 읽으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제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약간 청소년용으로 나오면 좋겠다. 조금 쉽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지도자들도 있구나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것 좀 알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 이제 되게 겸손하게 총리님의 생각을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그걸 보면서 어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렇게 독일 역사를 재밌게 말씀해 주신 듯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제 뭐 다른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아까 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데나워 총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랑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데나워 총리가 마지막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욕이라고 할 수 있게 후계자도 키우지 않았고 자신이 조금 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아데나워 총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내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기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파운딩 파더들이 많은 오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부로서 기억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게 참 아쉽고 이런 것에서 많은 갈등들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총리 님께서 아데나워부터 브란트까지 여러 유형의 리더십을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 1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네 명의 총리 중에 한국의 현 시대 상황에 비춰봐서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과연 누구라고 눈길이 가셨는지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성공한 정권에는 인내하고 쇄신하는 야당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 기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59년에 3인당이 굉장히 쇄신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눈길이 갔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하고 아주 결별을 하고 그 계급 정당이었던 것에서 현대적 민주정당으로 이때 이제 59년에 변신을 했다. 결국 그 이후에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은 지금 인내하고 쇄신하는 야당이었나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우신지 독일 역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것과 그 또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20여 년 뒤에 그러니까 나치의 영향권에서 있었던 세대들은 어떤 나치 시대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세대 나치를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랬던 세대가 20여 년 뒤에 나타나서 과거를 정리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에서 자유로운 결국은 MZ세대거든요. 이 세대가 과연 과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지금 586 운동권에서 자유로운 이들 이 세대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총리님의 어떤 그 고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이 읽으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드나워 총리하고 이제 제가 간간히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뭐 나이도 아까 비슷하고 집권 뭐 기간도 비슷하고 그런데 저는 이 두 분 이걸 보면서 아, 이 두 어른이 서로 이렇게 하트라인을 개설해 놓고 서로 통화하면서 상의하면서 이게 정치를 하시지 않나 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생각이 많이 뭐 기본적으로는 여하튼 아드나워 어쩔 수는 없었지만은 서독의 분단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잠정적인 이제 국가지만은 서독을 분단 국가로 하면서도 독일 민족의 대표적인 국가는 서독이다. 동독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확실한 서독이 유일한 합법 정부다. 뭐 이승만 대통령도 남한만의 어떤 정부 수립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남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하는 그런 이제 철학을 바탕을 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그 우파 정권이었지만은 뭐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은 역시 그것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친서방 친미국 이것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사회적이란 소셜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인 지금 우리로 하면은 지금 새로운 사회적 연대,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그 보듬어 안는 그런 그 전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또 취약계층을 보듬는 그런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가가 부조하고 부양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때에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통해서 우리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점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아데나워 총리에게는 나치 부역자들을 어떻게 이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 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파를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똑같은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아주 책임 있고 본질적인 저 책임 있는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포용하고 그분을 활용을 했던 이제 이런 국정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뭐 시비거리가 되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지만은 아데나워 총리도 딱 마찬가지였다. 특히 아데나워 총리께서 당신의 이제 총리실장 말 총리실의 이제 책임자를 한스 그룹케라는 이제 나치하고 연관 있는 분을 그분이 굉장히 실력도 있고 인격도 좋은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치하고는 어떻게 좀 연관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분을 총리실장으로 14년 동안 같이 함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좋은 성과를 냈어요. 성과를 냈는데
아덴아우 총리가 그렇게 한 것은 뭐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빌리 브란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여기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빌리 브란트가 자기는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옳았다. 그것이 사회를 통합시키고 나치 12년의 폭정을 극복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빌리 브란트 견해를 밝혔고 빌리 브란트 자신도 그 나치의 군수장관을 지내는 슐라이언과 하는 사람이 니른부르크 재판에서 20년 동안 형을 삼고 그저 1965년인가 이렇게 66년인가 석방이 됐어요. 만기 출소가 됐는데 그때 아마 법률위에서 그 나치에 관련된 것을 다시 조사하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조사를 받지 않도록 그 블란트가 그걸 좀 챙겨주고 심지어 그분이 석방될 때 그분 부인한테 꽃다발을 보내서 그저 축하를 해주고 이런 열린 마음, 응?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당의 정체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일을 이렇게 통합시키고 과거를 극복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보여줬다. 정말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3인당이 이제 역사 독일 역사에서는 제일 오래된 정당이고 물론 이제 19세기 후반 중반에 그 노동조합이 발판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계급 정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9년에도 그 3인당 당수가 슈머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친서방보다는 중립적을 내세우고 민족주의자고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덴아우한테 이제 선거에서 지고 아덴아우 총리가 친서방으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하니까 점점 선거 때마다 이제 격차가 나는 겁니다. 나는데 3인당에서도 이대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1959년에 3인당 전당대회에서 말하자면 강령을 바꿉니다.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정당으로 바꾸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자기네들은 계획경제가 원래 주장을 했는데 사회적 시장경제를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 시장경제로 바꾸고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민당하고 공약 차이가 정책 차이가 확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3인당의 집권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연정을 하고 나중에 집권까지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소위 진보 정당에서 유연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3인당을 살리고 독일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젊은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1960년대 후반 68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후 세대들이 자기들은 풍요 속에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부모들이 옛날에 나치 시대 때 그 저질렀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반성이 없느냐 또 이렇게 기득권처럼 이렇게 누리고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순수하지만은 철없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순수하고 역사의 진보 과정에서 필요했던 그런 목소리를 내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제 테러로도 나가고도 뭐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인 진통을 겪고 뭐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보다는 이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빈곤을 그 젊은이들이 포착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건데 글쎄요.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조금 이제 뭐 그런 쪽에서 좀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기성세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항을 하고 변혁을 촉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런 식의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지금은 세상이 참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자기네들 그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안타깝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못 한 것은 역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닌가. 젊은이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쪽에 노력을 해서 이 세대 소통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지 지금같이 세대 갈등, 뭐 양성 간의 갈등 그 기반이 어떤 정신적인 철학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성 세대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주시고 계셨는데요. 아마 방청 속에서도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두 분에게만 기회를 드릴까 싶은데요. 혹시 총리님께 질문이나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아, 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아마 총리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아, 이렇게 판단하시고 빨리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세대간의 갈등 이야기 관련해서 제가 김 총리님 의견도 같이 한번 듣고 싶고 그래서 그런데 77년에 독일에 갔더니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연금과 세금과 펜셔니어들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연금의 액수와 이게 어떻게 비율을 어떻게 맞출 건가 이게 큰 가장 큰 그 쟁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쭉 토론을 했던 그런 중요한 갈등들이 여러 정당들이 나와서 이제 연정을 하면서 그걸 자꾸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 나간 그런 걸 극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 총리님께서 독일도 보셨고 또 우리 이 총리로서 우리나라 총리가 중요한 이 갈등 조정 역할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우리 정치 이 제도와 지금 있는 이 갈등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립적인 의견들이 있죠. 국민들 사이도 있고 이제 정당들 사이에서도 그거에 연장선상에서 있는데 결국은 뭐 하다못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수준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증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복지 혜택을 줄일 것이냐 이게 이제 정당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국민들도 다 견해가 다르는데 연정협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겁니다. 연정협상이라는 것이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그 독일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선거가 있어가지고 연정 협상 과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렇고 저 슈레더의 하르츠 개혁도 그렇고 여하튼 그 복지가 너무 방만해지면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사회 경제 회복력이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우파 정당의 입장이죠. 근데 좌파 정당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자기네들 그 근로자들 기반으로 아무래도 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거나 최소한도 줄어들지는 않게 하는 것이 그런 입장인데, 그게 이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됩니다. 우리는 논의 자체가 아주 신중하게 아주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도 돼요.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유도를 해야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 저렇게 해서 저런 문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민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뭐다는 것을 숙지를 하고, 내 입장에서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 이렇게 하는 거다고, 전혀 그런 걸 이해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변경이 되면은 나는 당했다, 뭐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사회 수준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연방 정치 교육원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이슈에 대해서 늘 이 점 저 점을 두루 이렇게 살펴서 알 수 있는 그런 논의 주체로 포함시켜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그리고 이제 정당 간에는 협상을 할 때 그 이제 협상 딜에 있어서 이제 주군이 박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증세 안 할 테니까, 증세를 가령 어느 범위로 제한할 테니까 그 대신 복지도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좀 조정을 하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말하자면 65세에서 조금씩 67년으로 67세로 늘리는데,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연차적으로 몇 개월씩 이렇게 늘려가자든지,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을 하지, 타협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이제 우리도 국회에서 뭐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타협도 잘 안 되거니와 진지한 노력이야. 그러한 노력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제도의 틀 속에서, 그거 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구성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런 틀 속에서 그쪽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시스템과 그리고 사람들의 자세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의 국가 부채, 그러니까 적자가 늘어났고요. 또 가계 부채에도 500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뭐 거의 천조 정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선거에서는 다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더 주겠다 얘기만 하시지 누구도 어려운 얘기는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고, 이 때문에 총리님의 말씀이 더욱더 귀중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 그리고 또 김왕식 총리님, 그리고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